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사퇴 촉구 해외 동포들의 촛불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놀수용 멜라스트먼 광장에선 민주포럼과 월요봉사회, 희망21 등이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며 해외 동포 동시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재향군인회 등 호국 안보단체 협의회 등은 이들의 반정부 시위를 방해하는 맞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시위는 자칫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었으나 이를 우려한 경찰이 출동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해외 동포 동시 촛불 시위는 토론토 이외에도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진행됐습니다.